하나의 본래의 본세를 들어없는다든가, 정치구의 종교가 정치를 쥐고 없는다든가, 이런 불법입니다. 불법입니다. 땅의 사람, 땅의 법을 지켜야 하고, 하늘의 사람, 하늘의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? 잘못된 말입니까, 이 사람들? 맞습니다. 어떻게 네가 성경 통달하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때 영이 없으면 걱정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영에 함께하시는 어떤 백화의 말씀이 계십니다.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하시므로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죠.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것 다 보여주셨습니다. 어린애든 누구든 간에 심지어 성경 안에나 진성도 하나님 말씀을 한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당나귀가 말입니다.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엮더라든 또 하나님의 일을 맡다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에게 용기 하겠다고 우리의 종교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래 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는 죄인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이야기입니다. 그냥 맞자 그니까 교회에 지장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압니다.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6절 날 밤 자기 피에 대해서 자기 살과 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. 요한복음 6장에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. 누가복음 영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.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내 피와 살을 대신해서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 했습니다. 기념하는데 기념이지 이거는 피와 살은 아닙니다.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은 언제 어디에서 먹는다고 하셨습니까? 먹어야 용서 하니까 말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예? 내가 신앙 세계에서 어떠한 높은 지혜에 있다는 게 나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그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여러분들. 그래서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 2000년전에 6월절 날만큼 그 피는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에 계시록에서 약속한 이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민족에게 죄를 사해주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고 그 죄를 지켜서 흰머리를 만들고 이 예수의 피로 살아서 이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. 이런 세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피를 먹고 한 것은 아닙니다. 그럼 하나님께서 죄사함이나 하나님의 가족, 하나님의 신원한 사람들 이러한 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하나님의 통편의 세상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듣고 보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육신이 어디에 올라갑니까? 못 올라가죠. 여러분들 업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합니다. 그래 하나하나 영과 홀이 있는데 이 영이 나가서 이렇게 누굴 만나고 대화하지만 그 홀은 사람 육체를 지키고 있으니 숨쉬고 살아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몸을 건들면 큰 번뇌가 있다고 그 자리에서 깨어납니다. 깨어난다 할지라도 내 꿈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알고 있죠. 이것이 영의 움직임입니다. 육체가 있는가 하면 영도 있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그러나 창조의 근본에서 본 것 같으면 이 사람의 영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부부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.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
하나같이 기름내집니다. 그렇다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제